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대표 업체인 테슬라와 루시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공시 의무 소홀과 과장 공시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러면서 테슬라 루시드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전기차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미국 쪽에서 테슬라와 루시드를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사가 들어갔다,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네. 추이가 어떻게 돼? 무슨 내용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건가요? 일단은 그 테슬라와 루시드가 우선은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데 각각 이제 좀 이슈는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의 3사, 일단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3사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전기차 3사 추이가 지금 일단 테슬라는 떨어졌다가 잠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속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오늘 약간 아주 소폭 하락했지만 어쨌든 다시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하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이제 내부 고발자에 의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 중에서 이 태양광 회사, 충전회사인 솔라시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태양광 파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회사가 묵인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SEC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걸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테슬라 루시드는 그럼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루시드는 지금 현재 요 원래는 이제 그 스펙주하고 연결해서 즉 철치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그 스펙하고 연결해서 이 상장을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스펙사이언 이 철치 캐피탈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생산 능력을 좀 다소 과장해서 공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증권 신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상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시드는 자기들이 이제 보안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러고서 여기에 소환에 응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루시드와 테슬라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은 뭐 주가의 흐름은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네. 실제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공장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리비안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차가 근데 보면 엄청 멋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나와 있는 차가 별로 없고 거의 안 보이죠. 네. 지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5억 6천만 불 이상의 손실을 일단 3분기에 봤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전기차가 아마존에다가 일단 납품을 했던 이 버스가 제가 트럭이죠. 상용 트럭, 미니밴 같은 트럭인데 얘가 그 배터리 성능이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잡혀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보급되는 과정에서 의뢰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은 주가가 이 세 종목이 뭐 헷갈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된다거나 엇갈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좀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러면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산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뭔가 실적도 나와야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요 세 종목 어떻게 앞으로 일주일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상장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출을 성과를 계속해가지고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작년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단 이제 리비안하고 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상장한 지 한 90일, 1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신규주이다 보니까 아직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품이 아직까지는 좀 끼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생산 능력을 과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한 만 대 정도밖에 만들 능력이 있는데 나는 실제로 한 10만 대 정도 팔 거예요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생산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그 서류하고 증빙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SEC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게 되면은 루시드는 다시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리비아는 사실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을 해 보게 되면 이것도 이 리비안이나 루시드 관련 연관된 뭐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뛰었다가 또 이런 상황이 좀 지나가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리튬 가격이 자꾸 폭등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실적적으로 이제 연말 실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 필요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테슬라가 올해 들어가지고 가격만 7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배터리 리튬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